박유정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 두 번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산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외국인들도 이달 들어 방산주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방산주의 화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는 방산주들의 투자 전략 알아봐야 될 텐데 강유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결국에는 뭐 저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에 연말쯤이었나요?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 잘 봐야 된다. 네.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는 방산주가 제일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 결국에 맞는 거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그 ETF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플러스 K방산 ETF가 최근 1년간 70%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정보,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 ETF 상품보다도 이 방산주 ETF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측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산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중소형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 좀 시스성에 좀 기대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측면으로서 사실 수출 모멘텀을 타고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인가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아예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 거래일 정도 또 휴장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갈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부각이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또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과자 지구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 관련 모멘텀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이제 곳곳에서 지금 잔재해 있는 그런 불확실성 요소는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일단은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군들을 공략한다 했을 때 어떤 모멘텀을 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수출 모멘텀을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 대선 쪽에서도 두 양 후보 모두 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데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3.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방산주들 보면요. 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7.75인치 유도 로켓 비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출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스트 로보틱스 올해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미래전 핵심인 군용 로봇에 대한 미국 판로 확보 역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멧을 앞세워서 미 국방부가 입찰 공고를 하면 참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의 이벤트가 지금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주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네.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때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계속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때는 또 단기적으로 자그마한 종목들, 우리가 흔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북한이 도발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뭐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것들을 봐야 할지 아니면 아예 추세적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대형 방산주를 볼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흐름 좀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전일 주가 역시나 10%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혹시 주말 사이에 63빌딩의 불꽃놀이 보셨을까요? 한화그룹의 화약과 관련된 기술력을 다시금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약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미사일도 잘 만들고요. 또 터보 엔진과 관련된 기술력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한화그룹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드론과 관련돼서 최근 방산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세트랙아이입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4%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탄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구리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인데 전일 5%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지난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3대 기업 중에 두 기업인 현대로템과 LRG 넥스원 역시나 올해 들어서 꾸준한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두 자릿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다르게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조금 좀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뭐 곽유정 파트너가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이제 휴일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쏠릴까 봤는데 방산 쪽이나 뭐 바이오 쪽에 지난주에는 쏠렸죠. 자, 그럼 요 중에서 어떤 걸 골라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상단 매물대가 열려있는 대형주. 현대로템을 현대로템.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미국향 수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2022년도에 체결한 폴란드향 관련 수주가 추가적인 또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모멘텀을 네네. 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체결했었던 수출 계약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그 수출 계약을 따내게 되면 한 180대 정도 추가적으로 그 K2 전차 관련해서 네. 물량을 또 따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인도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올 상반기에는 18대 납품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38대 정도를 이제 인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한 700대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차근차근 계속해서 매출액에 반영이 될 네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폴란드 수출 시장 먹거리가 많습니다. 보니까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서 현지 생산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있죠. 유지 보수 정비 관련된 MRO 사업까지도 향후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대 로템 하면은 K2 전차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제는 K2 전차와 같은 주력 상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군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시회 쪽에서 경장갑차를 내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경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쪽에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테러나 치안 유지 등 저강도 분쟁이나 마찰이 잦은 만큼 또 추가적인 이런 수출 모멘텀 이런 경장갑차 쪽에서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방산 쪽도 최근에는 AI와 접목시키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전투 모드로 갈 수도 있고요. 내지는 정비나 정찰이나 부상병을 이동할 때 내지는 네. 물자 이동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돼서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무인 AI 차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외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추세적인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좀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이에요. 네,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네.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금 라인을 보니까 저는 이평선 볼 때 세 가지 라인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단기선이라 볼 수 있는 5일선, 20일선이라 볼 수 있는 심리선, 생명선, 그리고 마지막이 세력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분기선인 이제 60일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60일선이 노란색 라인입니다. 근데 네. 보시다시피 올해 이 노란색 라인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움직임에서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5만 7천 원인데 5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추가 시세 상단 그 매물대가 열려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시면서 기술적인 네. 대응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지선 5만 원은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는 어쨌든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신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광희정 파트너가 보신 방산주 봤고요. 박근호 이사님은 방산주 어떤 네. 거 요즘 주목하세요? 뭐 우리나라 방산주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런 전쟁이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네.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렇죠. 저는 LIG 넥스원을 LIG 좀 넥스원? 골라봤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롯데미나 뭐 하나나 다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넥스원만 좀 약간 7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템이 약간 육지라고 육군 위주라고 하면 뭐 넥스원은 당연히 이제 미사일 위주죠. 지금 현재 네. 뉴스에서 많이 보는 화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네. 쪽으로 이제 미사일들이 미사일, 날라오면 네. 아이온돔이라는 체계가 다 격추를 하는 그렇죠. 그 날라오는 미사일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한 발에 80만 원짜리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까삼 네. 까삼 미사일이라고 하든지 그거를 작게는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단거리 그다음에 비싼 거는 1억 6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제 그렇죠. K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는 KAMD의 전체적인 총괄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LIG 넥스원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산 계약이라는 것은 이 1서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IG 넥스원이 상반기에 인식이 안 된 실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됐느냐? 다 하반기로 좀 2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만 잠깐 볼게요. 네네. 뭐 아무리 좋은 주식도 팔면은 뭐 못 오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많아요. 자, 단기적으로 네. 수급을 보면, 길게 팔았던 기관들이 9월 파란색선입니다. 9월 달 초순 기준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 9월 달까지는, 8월 말까지는 매도 행진이었었는데, 9월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방산주들이 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다른 여타의 방산주들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네. LIG 넥스원 미사일 체계 관련해서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가고 있고 9월 한 달 동안 어려운 시장을 잘 피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따라갔고 LIG 넥스원도 따라갈 거다라고 박근호 이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